안녕하세요. GW 인스텍 한국 구딜 인스트루먼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GW 인스텍에서 가장 최근에 출시한 DC 파워 서플라이 PPX 시리즈입니다. 많은 종류의 DC 파워 서플라이 중 PPX 시리즈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PPX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PPX 시리즈는 LED 조명, LED 라이팅 테스트에 매우 적합합니다. PPX DC 파워 서플라이는 왜 LED 라이팅 테스트에 완벽할까요? 현재 얼마나 많은 종류의 LED 조명 제품들이 시판되고 있는지 잠깐 언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용 조명은 물론이고 자동차, 산업용 조명까지 LED 라이팅은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LED 조명의 많은 경우가 정전류로 구동되고 있습니다. 저전력 제품의 개발과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LED 테스트를 위한 공급전원 전류 제한이 수백 밀리암페어 혹은 수십 밀리암페어 정도로 민감한 수준의 설정과 제어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LED 조명은 정전류 제어가 제대로 되지 않는 파워로 전원을 공급하면 과도전압이 발생해서 테스트의 신뢰성과 조명의 수명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동작 중 발생되는 열로 인한 손상 여부도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LED 조명의 샘플을 이용해서 PPX DC 파워 서플라이에 동작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LED 조명 샘플을 이용해서 실제 PPX DC 파워 서플라이에 전류 출력 값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PX DC 파워 서플라이는 1mA 단위의 설정에서도 전류 제한 모드를 제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변경되는 값과 출력 값으로 제어되고 있는 값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렬로 연결한 멀티미터에서 전류를 측정하고 있는 건데요. 현재 파워 서플라이의 출력값과 멀티미터의 실제 측정값도 거의 일치합니다. 단순한 DC 파워 서플라이, 그러니까 CC 제한 모드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DC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오실로스코프의 측정 파형처럼 돌입전류로 인한 과도전압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과도전압은 LED 조명의 수명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죠. PPX DC 파워 서플라이는 슬루레이트를 CC 우선 모드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CC 우선 모드로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처럼 과도전압 없이 전원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설정된 전류값에서 과도전압 없이 바로 CC 전류 제한 모드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PPX DC 파워 서플라이는 온도 측정 기능 또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온도 센서 프로브를 파워 서플라이에 연결하면 온도 측정을 전원 공급과 함께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장비의 디스플레이 모드를 바꿔서 온도 측정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지금 LED 조명의 방열판에 온도 센서를 부착하듯이 전원 공급을 하면서 LED 조명의 온도 변화를 함께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보안 문제가 심각한 요즘은 회사에서 PC를 사용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PPX 파워 서플라이는 자체적인 데이터 로그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별도의 PC 프로그램 연결 없이 PPX 자체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USB 스틱을 이용해 데이터 로그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최소 단위 0.1초부터 엑셀의 데이터 형식으로 전압, 전류,
그리고 온도까지 데이터 수집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이용한 많은 채널의 LED 조명 신뢰성 테스트에도 PPX 데이터 로그 기능은 매우 유용합니다. PC 혹은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도 데이터 로그가 가능하니까 챔버 주변의 복잡한 설비 구성을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PPX DC 파워 서플라이가 왜 LED 라이팅 테스트에 적합한지 설명드렸습니다.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한국 굿딜 인스트루먼트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